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 만난 장애물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대적도 아닙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첫사랑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지금은 자꾸만 형식이고 습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인 뒤집어서 말하면,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사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생각해보다 보니까 한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진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게 굉장히 늦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거의 말미쯤 돼가지고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대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준비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하지 않고 진학도 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 출석했던 게 있다면 교회를 매일매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신학대학원을 굉장히 우습게 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공부만 하면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속해져 있는 통합측교단의 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진짜 절망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성경시험이라고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시험 웬만큼 맞추지 않겠는가 했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포기했습니다. 한 문제도 모르겠더라고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면 아담의 둘째 부인의 장남의 이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담이 아니라 가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 가인의 둘째 부인. 여기서 충격을 받고서 장난이 아니구나. 알아봤더니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굉장히 많고 최장수생은 11수생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부터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구나.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진학하고 전부 취업했는데 나는 지금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합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공부도 했지만 매일매일 기도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아니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시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점심때 기도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에 들려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뭔가를 많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말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그냥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장소에 머물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그 시절에 공부했던 것도 너무나 잊혀지지 않지만, 예, 그렇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었던지 몰라요. 요즘에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실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양재 2부 새벽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양재 2부 새벽기도에 설교 마치고 나면요 7시 10분쯤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기쁨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졸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저는 아침에 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의 소망이에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그리고 그 기도를 가기 전에는 다가오고 있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 그 시간이 끝나고 기쁨으로를 나올 때는요 새 힘을 얻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사귐은요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그 사귐은 내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반대로 마귀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은 첫 번째로 충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둠은 결핍입니다. 빛은 충만함을 보여주고 어둠은 결핍이에요. 어둠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뭐를 어둠이라고 부르냐면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물컵이 있을 때 여기 물컵이 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여져 있는 부분은 충만이죠. 물로 충만해요. 빈 부분이 있어요. 빈 부분은 결핍이에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꽉 차 있는 부분은 빛이고 비어 있는 부분이 어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비어져 있는 곳에 물이 흘러가면 그 비어져 있는 곳에 바로 물이 채워지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 가득한 것이고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충만이고 어둠은 결핍이에요.
하나님은 충만이시고 마귀는 결핍된 존재예요. 여러분, 충만과 결핍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충만이 이기죠. 할렐루야.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빛이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빛은 승리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빛은 승리입니다. 아멘. 반대로 어둠은 패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워봐야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무조건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나요? 아주 단순해요. 승리하는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패배하는 쪽에 서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오늘 5절이 말해주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빛은 거룩입니다. 빛이 왜 거룩인가? 여러분, 그 까닭은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여러분,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요.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둠은 죄악을 이야기해줘요. 역시 어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둠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야 여러분 거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남들이 보는 앞에서의 모습과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해 보이죠.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있죠. 감추어진 자리. 어둠은 죄악을 낳아요. 빛은 거룩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거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승리이신 그 주님, 그리고 거룩이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교제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대조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길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겠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한글 번역보다 NIV 번역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NIV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lk in the light. 할렐루야. 이것이 원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행하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많이 행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의 번역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walk의 walk,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를 뭐라고요? 걷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물론 그것이 비유적으로요.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빛 가운데로 뭐 하는 거라고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한 영어예요. 이것도 walk in the darkness예요. 단순하죠? 어둠 속을 그냥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의 이 대조는요, 행위의 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의 대조이죠? 위치의 대조예요. 위치의 대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행하는 게 뭔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위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에 대한 동사는 똑같다고요. walk, 걷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을 걷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인생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일 하던 인생이 착한 일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위치 이동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치 이동.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빛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라.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요,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태라 할지라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빛 속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그 죄는 내 인생을 타락시킵니다. 그 죄는 내 인생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갈 것입니다. 위치를 이동해야 돼요. 여전히 난 죄가 가운데 있지만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 그 위치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탕자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탕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먼 땅,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죄는 아버지를 떠난 죄였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온갖 죄가 시작돼요. 도덕적인 죄, 성적인 죄, 온갖 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죄악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죠. 위치 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무엇이 더 선해지거나 착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머나먼 그 땅에서 무슨 자선사업을 했다라거나 그 땅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위치이동. 내가 이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대단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나마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치 이동을 결심하자 인생이 바뀌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갔죠? 더러운 모습으로 갔죠. 거지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악투성이라니까요. 다만 배가 고파서 온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를 책망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기 시작하고 나를 비난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이 아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의 인생에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바뀌기 전에 뭐가 먼저 바뀐다고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 이동. 여러분, 죄악의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깨끗해서 아버지의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건 더러운데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간 걸 그러면 아버지께서 씻어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위치이동. 근데 그렇게 할 때 금방 나누었던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고 죄악의 땅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인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내가 더럽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악투성이기 때문이죠. 도저히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의 집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되어 있죠. 전제가 뭐죠?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씻음을 받아요. 그러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 없는 상태라면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시니 이 말씀은 반대로 빛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죄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요. 무슨 일이 시작되죠? 7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사귐이 시작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 사귐이 시작돼요. 여러분, 진짜 친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친하다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친밀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의관정제 다 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이래야만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의 진면목을 보거든요. 진짜 얼굴. 여러분, 친해진다는 건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인 거예요. 제 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친밀하죠. 모든 걸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아버지 앞에서 머리 삐친 모습, 눈곱 낀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죄송해서 제가 일어나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의관 정제하고 머리 빗고 그 다음에 제가 딱 일어났을 때 의관을 정제한 모습으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늘 아침마다 머리가 삐쳐 있습니다. 제가 물을 묻혀줍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아주 아기였을 때가 생각납니다. 네, 한 살 뭐 이랬을 때. 제가 사실 기저귀 많이 못 갈아줬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갈아줬습니다. 근데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의 그걸 보죠. 응가라고. 근데 여러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전 보면서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색깔이 건강한 색깔일 때 즐거워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구나. 기쁨으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함이죠. 친밀함이란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내어놓기가 어려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의관정제하고요 깨끗한 척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야 아버지와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기를 감추고서는요 절대로 사귐이 시작되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 아버지와 그 친밀함이 시작되는데, 그 친밀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요구사항 청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청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요구사항 10가지 몇 분 걸리겠어요? 5분이면 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구를 다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연인이 데이트를 하러 만났는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사항 10가지 해서, 음식은 뭘 먹을 것, 뭐 할 것, 10가지 요구사항 5분 동안 딱 전달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친밀함이란 어떤 걸? 여러분, 친밀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기도의 과정이란 내 요구의 전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도의 과정, 그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전달이에요. 그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나의 이 감정의 전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진짜 친밀함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친밀함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는 저 멀리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는요 정보만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는 지식만 있어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리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정보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진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내가 진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기도가 이제는 멈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요구사항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아요. 커피숍에 앉아 연인이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서먹서먹한 관계일 때는 말을 막 많이 해야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친밀해지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먹서먹하지 않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차만 마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라.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위치를 이동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한 가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 8절과 9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6절, 7절과 이 8절, 9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은 6절과 8절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앞부분만 달라요.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앞부분이 서로 동일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8절에서 말하는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는 걸,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 반대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는 내용이 나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 뒷부분 내용은 똑같아요. 앞부분만 달라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6절, 7절에 대해서 8절, 9절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빛 아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다. 아멘. 말씀에서 보셨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은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모든 더러움이, 내 모든 추악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상하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결한 사람인데 늘 죄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아래로 들어가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사도 중에 사도죠. 그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성도의 사역을 한 사람. 누가 보아도 엄청난 사도인데 근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나의 연약함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아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아멘. 죄를 고백하면 죄의 용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중요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까 읽으셨던 바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이 대체 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죄의 용서를 말해주는 것은요, 이것은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이후의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 삶에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죄악된 습성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 행위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회개인데, 그런데 그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회개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고백이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래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동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든 습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인정을 해야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죄 용서함이 효력을 발휘한다.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요.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병자가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유를 받는 것이죠. 죄인도 마찬가지. 내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있는 이 죄의 습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이 죄악된 습성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대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음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으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앞에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것이라고요. 뒤집으면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임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임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는가? 말씀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고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바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죄 없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죄 있지만 그 빛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 내 인생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들, 내 인생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 습관적인 이 죄의 뿌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가 내 죄악을 고백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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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더 이상 어둠 속에 덮어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둡게 덮여진 부분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시기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쓰러진 모습 그대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빛 아래로 나의 인생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빛은 승리입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죄악의 권세가 끊어질지어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빛 아래로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매월 둘째 주에 있는 비전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비전헌금은 바로 대학 청년부의 여름 아울리치를 위한 비전헌금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함께 그 비전헌금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아울렛을 가게 됐는데 일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아울렛이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And when I was 16 in 2002, there was a youth team, a young adult team from Nuri Church. At that time, I came to church first time and I became a Christian. At that time, I made the decision to become a disciple of Christ, you know. Thank you for your heart and love and care for us Mongolians. Thank you.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너희는 가겠습니다. 아울리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울리치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낮은 곳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는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밖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는 아울리치,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질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온누리교회 많은 대학 청년들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국내 1,869명, 해외 627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서 열방을 향하여 또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대학 청년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학 청년 아울리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온누리 대학 청년부는 국내와 해외로 총 80여 개의 팀 그리고 2,6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생명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땅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귀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방에 보내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덕을 부수고 나사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고난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에 어둠 밤 지나서 여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바로 우리들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또한 아울리치를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Go lower.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역사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서 돈 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돈 튼다 바람 비부하라 저기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돌아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땅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꿈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 민족과 열방위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망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나에게 선포하며 믿음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나타나.